이지엠업 오디션 프로그램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 국민 가수 급 인기를 누리는 가수가 있다. 바로 미스터트롯 진인명우입니다. 그는 사회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방탄소년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팝스타로 국가 영웅 수준의 특별한 존재다. 이 영웅의 위상이 바로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이다. 5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1위 강다니엘, 2위 방탄소년단 지민, 3위 방탄소년단 비, 그리고 이 영웅이다. 트로트 가수가 아이돌 평점 순위에 올라간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다. 그야말로 국민 가수급이기 때문에 인기의 저변이 워낙 넓다 보니 아이돌 순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쥐어짜지 않아도 눈물이 난다. 이 노래는 잔잔한 분위기가 길게 이어져 지루할 수 있고 임팩트를 줘야 하는 오디션에선 불리한 면도 있었다. 그 잔잔한 노래마저인 영웅이 부르니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다. 시청자들을 눈물 짓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런 현상은 드물었다. 이 영웅이 역대급 칭화라는 걸 아는 순간이다. 그 후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졌다. 이 영웅이 부르면 노래가 달라졌다. 중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서른도의 보랏빛이 없어 늘 부르자 서른도가 제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때 우승은 사실상 결정됐다. 당시 서른도는 저는 이렇게 감정을 담아 부르지 못했다. 오늘 이후로 이렇게 가슴 찡하게 부르겠다고 했다. 그만큼 임영웅이 감정을 애절하게 전달했다는 뜻이다. 감정을 애절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없다. 임영웅은 일반적인 오디션 도전자처럼 열창하며 쥐어짜지 않았다. 요즘은 담담하게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높이 평가받는 추세다. 바로 임영웅이 그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사랑되고 수준 높게 느껴진다. 깊은 인상을 줘야 하는 오디션 무대에서 그런 스타일을 지키는 것에선 신인 같지 않은 뚝심이 느껴진다. 그런데 그런 담담한 가창에 시청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신묘한 일이 발생했다. 담담하게 부르지만 완급 조절, 적절한 흠의 배분 등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감정을 보조시킨다. 열창 힘자랑을 안 해도 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정도로 힘이 있다. 팀 미션에서도 이 영웅이 부르는 순간 무대를 찍고 나온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 그런 목소리로 섬세하고 애절한 감성을 표현해 가슴해준다. 결승전에서 부른 배신자, 또 원래 그렇게 슬픈 노래가 아닌데 임영웅이 부르니 눈물이 났다. 거의 인간 감정 진폭기 수준이다. 그가 부르면 기존 노래가 명곡으로 재탄생했다. 오디션 이후 진행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이런 가창력으로 줄줄이 명곡을 탄생시켰다. 이 프로그램에서 임영웅의 가창력이 새삼 증명되기도 했다. 전화 연결된 시청자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노래방 기계 반주로 부르는 것이었는데 임영웅은 어떤 노래도 마치 스튜디오에서 녹음이라도 하듯 안정적으로 불렀다. 이런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팬들이 영웅을 트로트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노래는 왜 마음을 울리는지, 왜 어떤 목소리는 좋음에도 평범해지는지, 저 가수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인지, 조영수의 족집게 해설에 맞춰 장면이 리플레이 되면 그제서야 노래가 끝난 것 같은 포만감이 들곤 했다. 조영수의 전문성은 이 치열한 시에서 가수들이 어디로 갈지를 제시하는 정확한 나침반이었다. 그 자신 최선을 다해 경청했고 가창의 짜임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평했다. 예능 방송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 피드백이 목마른 참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하는 전문가의 순수함이 온 몸에 밑간처럼 배어있었다. R&B부터 발라드까지, 컨트리부터 트로트까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가진 힘있는 작곡가임에도 그 태도에 우월감이나 무게가 보이지 않았다. 이 경연 우승자의 가장 큰 특전은 조영수의 곡을 받는 것이었다. 임영웅의 목소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었어요.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건 연습만으로는 안 됩니다. 타고난 거죠. 매력적인 목소리에 힘있고 안정적인 고음이 뒷받침돼야 하죠. 이런 스타일이 후반부로 가수를 지루할 수 있는데 임영웅은 강약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요. 임영웅이 노래할 땐 그 밝은 에너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순수해 보여도 엄청나게 똑똑해서 무대에서 어떤 제스처로 관객을 사로잡을지 계획이 다 있어요. 투박함과 섬세함이 공존하죠. 꺾는 음도 한 음절씩 잘라들을 위한 더 정확하고 호흡을 들고 남도 좋아요. 앞으로 슬픈 노래도 발라드 가수 이상으로 잘할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창자에 저장된 리듬과 이야기를 몸으로 꾹꾹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땐 트로트 가수의 몸은 아코디언을 뺀 트로트 가수의 몸은 아코디언을 메고 유랑하는 동유럽 집시나 전장의 나팔수 같았다. 올해 음악에 젖어 노래가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눈동자가 된 사람들, 그 시끌벅적하고도 고독한 무대에서 조영수는 가수의 몸과 마음을 다 헤아리고 판독하는 유능한 의사였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임영웅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 트로트에서 없던 문화를 임영웅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스터트롯이 대박을 친 것은 트로트의 심파선을 조금 걷어내고 트로트 영역에서 아이돌 팬덤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레트로와 뉴트로를 제대로 해석해 트로트 신드롬과 트로트 르네상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트로트 발라드나 트로트 댄스 등으로 트로트를 좀 더 넓게 해석했다. 이런 건 가요 무대와 전할 수 없었던 신선한 기획이다. 트로트를 좀 더 넓게 해석했다는 평가의 중심에 임영웅이 있다. 임영웅은 발라드를 부르다 트로트 가수가 됐다. 말하듯이 노래를 툭 부르고 여백의 미를 잘 살린다. 발라드 감성을 자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또 다른 감성을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음원에서도 강자다. 멜론 차트 100위 안에 무려 6에서 8곡이 상주해 있다. 트로트 가수의 음원 차트 올킬 그분 극히 이례적이다. 아이돌도 쉽지 않은 성적이다. 트로트 가수가 강한 곳은 행사다. 지난 4월 21일 멜론 TOP 100 차트에 오른 임영웅의 곡은 조영수 작곡가가 써준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비롯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바램, 보라빛이 없어, 빼빛이 없어, 배신자, 일편단신 민들레아 등이다. 당시 임영웅을 제외하고 미스터트롯 출연자 중에서 데뷔 안에 든 노래는 영탁의 찐이야가 유일했다. 엄청난 팬덤을 지닌 송가인의 백인의 진입곡은 하나도 없었다. 트로트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음원 차트의 생태와 트로트의 소비 지점이 달라서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6월 23일 임영웅의 노래 중 멜론 티오피베 안에 포함된 곡은 무려 10곡이나 된다. 오히려 내 곡이 더 늘어난 것, 이제 나만 믿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바램, 보라빛이 없어, 봉순의 합당에서 선보인, 응급실, 일편단식 민들레야, 두 주먹, 배신자, 미워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등이다.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포함하면 11곡이 100위 안에 들었다. 임영웅의 우세 현상을 단순히 남녀 팬덤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물론 여성 팬덤이 남성에 비해 음반 구매와 수민인 종공 등 집단 행동력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그렇다면 다른 트롯맨도인 영웅과 비슷한 현상이 나와야 한다. 여기서 영웅 음악의 차별적 성격과 그것을 소비하는 팬들의 감성을 논해야 한다. 임영웅은 지난 4월 3일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가 발표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뒤흔든 바 있다. 트로트 곡의 발표와 동시에 음원 차트 상위권을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히트한 트로트 곡도 발표 때는 조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며 국민가요들이 된다. 하지만 임영웅의 경우 발표와 동시에 음원 차트 상위권이었다.
팬덤을 몰고 다니는 스타성과 가창력을 겸비해서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가 됐다. 임영웅의 노래는 듣는 사람을 빨려 들어가게 할 때가 있다. 계속 듣고 싶게 하는 중독성은 음원 차트에는 절대 유리하다. 임영웅은 과장 없이 방역과 완급 조절로만 노래를 부른다. 절규통 등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만큼의 감정을 사용한다. 발음, 보라색이 없어 등은 모두 그렇게 불렀다. 일단